코트야. 형은 유쾌한 골짜기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불쾌한 골짜기에서 유쾌한 골짜기가 됐어요. 배달 얼마나 걸린대? 17분 나왔네요. 17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오쇼하고 그리고 또 예, 먹방 오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해주시는 콘텐츠로 또 가겠습니다. 오늘도 공포게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공포게임 재밌었죠? 예. 맛에 보는구나. 네. 어제 진짜 놀랐어. 저런 공포 게임류를 라이프가 이제 그 모아놓고 컨텐츠 경매에서 공포 게임이 나오면 이제 저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코트야, 네. 어제 공포 게임 때문에 근육 뭉친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잘 그 자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런 류 게임은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네, 자주 좀 봅시다.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게임을. 좋아요. 네. 그래서 종로잼 게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까요, 게임을? 아니면 차라리 뭐 똥겜 같은 거라도. 너무 퀄 떨어지면은 이게 저기 없으니까 이제 수탁님 유튜브 제가 3년 전 것까지 다 정주행 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 밖에도 우주와마 지메팔 유튜브까지 제가 3년 전 것까지 다 정주행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예. 포레스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응이 괜찮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게임할 때 좀 짜증 좀 내지 말라 이런 얘기 좀 많았어요. 거는 황제물에요. 황제물에 황제만 먹을 수 있는 황제물에 코항상만 먹을 수 있는 황제물에 플러스 예 제철 도다리
격에 맞는 음식입니다. 뭔 근제물, 근절 도다리. 그 황영웅 미스터 트롯맨 하차했다고 방금 이제 올라왔네요. 단독 속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학폭에 대해서는 얄짤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따 OC에서 달아드릴게요. 피디가 근데 그 송포유 제작했던 피디더라고요. 문제아들 갖다가 이렇게 그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지기 TV는 이제 그냥 뭐 끝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게 그 당사자는 굉장히 좀 예. 억울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음주는 복귀 가능한데 학폭은 빡세긴 하다고. 최근에 음주 또 누가 했죠? 그 연예인 중에 김세론 그리고 곽도원 아저씨 신혜성 아 신혜성 네. 복귀 아직 안 하셨죠? 아저씨 때는 진짜 좀 다들 놀라긴 했죠. 왜냐면 이제 영화관 가면은 곽도원 아저씨 나와가지고 경찰청 홍보대사 했었고 또 거기다가 음주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캠페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작 그걸 광고했던 사람이 음주운전 캠페인이 아니라 그거였네. 여자 그 저 뭐야 몰카 뭐 이런 걸로 돈 스파이크는 마약이죠. 예. 유아인은 지금 피해액만 한 200억 정도여가지고 그거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다 찍어놨는데 뭔 민폐야. 미쳤지 진짜. 그 남자의 자격에 나왔던 김성민 님이 제일 좀 충격적이었지. 복귀하고 뮤지컬 쪽으로 해가지고 복귀하고 드라마 복귀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또 해버려가지고 거의 뭐 브로커식으로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고 해갖고 이제 완전히 그건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 제일 좀 안타까운 말로로 갔던 게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조민기, 그치, 조민기는 그때 미투 막 열풍 불 때, 열풍이라고 한 게 맞나? 미투로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추파 던지고, 대학생 애들한테 교수로 있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더라고. 장례식 아무도 안 가고. 나름대로 연예계 이제 뭐 연기 쪽에서 좀 나당발이고 그랬는데, 하, 사람들이 참. 맞아, 그때 약간 믿거줘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조씨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었지. 하필이면은 또 그 누구냐, 그 조 그 조주빈. 걔로 완전히 정점을 찍어버렸지. 조씨는 뭔가 있다 하면서. 그 블랙넛이 또 컴백했는데 블랙넛 가사가 또 문제라 그래가지고 또 약간 얘기가 나오더라고. 블랙넛 가사. 아, 이것도 나중에 다루죠? 오쇼 할 때. 예. 밥 다 왔대요. 아, 좋습니다. 먹방 해야 디. 아직도 안 왔어? 예.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다? 예. 에반데. 음식이 올 때까지 그 딱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하네요. 예. 네, 미러리스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뭐 딸배딸배 거려도 내 음식 갖다주는 배달러는 갓배지. 코트야.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게요. 안 읽어준다고 저렇게 오기를 부리면서 계속 같은 채팅을 친다. 눈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왔어요.
늦을 것 같아? 거의 딱 맞추거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왜 이럴까? 빨리 먹고 싶네요. 밥 있냐? 밥 있어요. 어, 좋아. 한 그릇 정도 있어요. 좋습니다. 아, 좀 지루하네요, 여러분들. 좀 지루한 시간 동안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가통해야 될 것 같아, 가통. 음식 올 때까지. 지루한 걸 못 참기 때문에. 가통하시죠? 예, 나얼 신곡 들어봤어요. 턱 옆에 쉐딩 했나요? 갈색으로 그을렸다고? 여기? 여기 뭘 갈색으로 그을려?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뭐 저한테 뷰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예. 뷰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시간 지나는데 진행 중이라 뜹니다. 전화 갈겨야겠다. 아니, 1분 지나는데 갈긴다고요? 바로 전화 갈겨야지. 그래보세요. 문 환다고. 눈길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네. 바로 전화합니다. 못 참아. 지금 아까 엘베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데 저거겠죠? 어? 그럼 아,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네. 오케이. 왔어. 예. 역시 갓배님. 감사합니다. 갓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먹방 가야죠. 아, 저는 못 참아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빨리 쪼아줘야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에 좋아해서 같이 먹자. 여기 앉아서 랄프야. 접시 좀 옮겨야 돼. 이거 다 올라가요 여기. 맞잖아요. 여기다 좀 플레이팅을 할게요 제가. 옮길게요. 그냥 하얀 거에다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나? 이거요? 어. 그리고 이제 덜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지. 잘 보여. 이 정도 보이지. 이게 도다리 2만원, 2만3천원 달이야. 씨알이 작네. 씨알이 작네. 뭐 제철 도다리라고 하니까 맛을 봅시다. 네. 그대로 가져와요. 씨알이 좀 많이 작네.
뭐 자꾸 뭐 보고 자꾸 웃냐고? 그냥 밥 먹을 생각에 흐뭇해진 거죠. 이보다 더 기쁜 기억 어딨어요? 나 잊어먹고 배달 음식 와갖고 너무 행복해하네. 아니 저 사람 존나 웃기네. 정보 세력 근자 존나 붙여갖고. 아니 채팅 모아보기 봐봐. 이 사람 계속해. 뭔 근재물이에요. 뭔 근렬이요. 하면서 근자 계속 붙이네. 아이씨 개웃기네 진짜. 사리를 넣어서 갈게요. 무슨 사리? 요 면사리? 안돼. 뭐래요? 안돼. 안 넣습니까 이거? 넣지마 나중에. 지금 넣으면은 불어. 안 좋아. 형님 3년째 보는데 생방은 1년 만에 들어와 보네요. 팬가 안 돼 있어서 놀랬습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바밤. 우후 쉐쉐. 형님 보대 자리했습니다. 아이고 보대야 오랜만이네. 어제는 왜 안 왔어? 응? 너가 왔으면 어제 딱 2만 개 채웠을 텐데 19,000 몇십 개에서 끝나버렸잖아. 제때 되면 와라잉. 네. 야 맛있겠다 정말 시벌. 신라면 먹방 시간.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우리 또 개동이가. 화면 내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야 정말 좋다. 우리 개보대가 500개를 오 너무 낮아요. 오 거기까지 딱 머리 살짝 잘려도 돼. 나한테 솔직히 근데 어 그래 좀 길어가도 될 텐데 맞죠? 아 됐어 딱 좋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 아 우리 무직남님 감사합니다. 200개 팬가이. 똥 싸고 와서 그래요. 팬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슈발. 존내게 맛있겠네. 접시 좀 작나요? 큰 것 하나 드릴까요? 에? 접시요. 물에.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야 맛있겠다 씨발. 그거 여기다 담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얼음 살얼음 보소. 이야 정말 맛있겠네. 이게 그 제철 도다리 아닙니까? 제철 도다리를 갖다가 23,000원짜리인데요. 왜 채팅 아예 그렇게 해버릴게? 그래 그렇게 먹자. 야 제철 도다리 왜 좀 보재요 이거. 쌈장 쓱
해서 너 빨리 먹어. 예. 형 먹는 거 보고요. 야. 이 보제요. 정말 맛있겠죠? 와. 맛있는 전복이죠. 이게 짱복이잖아요. 와. 진짜 달다. 완전 달아. 아, 새꽃이. 새꽃이 아니야. 도다리야. 도다리 새꽃이 아니에요? 새꽃이는 그냥... 도다리를 뼈째로 이렇게 한 게 그게 새꽃이고 얘는 그쵸? 그냥 도다리 회인 거야. 아, 새꽃이 시킨 거 아니었어요? 도다리 회. 새꽃이랑 좀 다르죠. 예. 이 뼈가 씹히면서 고소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가져올게요. 이쪽으로. 뼈 아니야, 이거는. 네. 회야, 회 그냥. 야. 개맛있겠다 이 지발 씨바 이거 뭐 이것이 진짜 황제의 품격이네. 오늘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그럼 내가 이거 먹고 완전 마탱이 갔다니까 그때 너무 맛있더라고. 개맛있더라고. 이거만 싹 이렇게 떠가지고 회도 싹 야 회도 왕건이들 많이 들어갔네. 이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자 이 안에 보리숭어도 있고. 광어, 우럭 다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흘릴 뻔. 예. 야 이거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예. 먹어볼게요. 야. 와. 전복이랑 해삼이랑 야 다 있어요 여기에. 이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물에. 진짜 맛있다. 전복. 야. 아 이제 눈 뒤집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정말 맛있네. 참 구워 많이 맛있네요. 그지? 이 물에 소스가 여기 국물이 이게 진짜 개사기야. 서비스로 먹은 건가요? 넣어버려. 코트야. 찍어버리기 사지. 형 나중에 밥까지 말아줘. 밥 말아서 먹어야지. 진짜. 치워버려. 거기다가 뭐. 야. 내 색깔 뭐야? 이거 먹어서 그래. 마늘 같은 거. 와. 국물 지린. 지린다. 어? 밥도 좋네? 응. 어. 초밥. 초밥용 밥 줘봐봐. 죽여버리게. 올려드릴게요. 밥이 좀 뻑뻑하네. 간이 있나? 야 초밥용 밥. 자 여기다가 요거 위에다 싹 얹어서 야 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국물 잘 묻혀갖고 잡아가게.
소리가 심. 이쪽에 그 형이 좋아하는 멍게 대상물이 있네요. 다 섞어버려. 이거 새끼도다리인가 봐. 야, 도다리 그냥. 코트야, 먹방.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숟가락 좀 갖다 주라. 야, 진짜 맛있다. 저 좀 맵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추 킬러거든요. 뭐든지 고추랑 곁들여 먹으면 다 맛있어요. 청양고추입니다. 매워요. 자, 이걸 어때요? 아, 이렇게 바로 안 먹죠. 도다리 위에다가 싹 얹어줘요. 여기다가 쌤장, 쌤장 위에다가 곁들여줘요. 예, 곁들여줍니다. 요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은 있는데 존나 매울 것 같은데요? 맵죠? 아이, 장난자 아이가. 신선한 요 깻잎에다가 방금처럼 고추를 싹 얹어서 쌤장도 거기다가 쫙 위에다 발라요. 그리고 이 초밥용 밥 요거를 들어서 반갈이야 되고, 이건 너무 많아. 위에다가 그대로 얹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바로 예, 물에 예, 요거 저기죠? 해삼이죠, 해삼. 위에다가 데코레이션 싹 싹 국물 싹. 그리고 이제 너도 좀 가져가라. 도다리 네 점 위에다가 싹. 야. 국물 흐른다. 국물이 흘러버리네. 자, 이거 쌈을 갖다가 그대로 싸가지고. 코트야, 오늘도 푸짐하게 한 판 하셨구먼요. 이게 야스지.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야. 야. 알로. 아, 깻잎 맛. 아, 깻잎 하거든. 너도 한 장 줄게. 밥, 아까 반쪽 반가리 했던 거. 도다리 위에다가 한층 옆에다 이렇게 쌓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샘장. 개인 쌈장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발라주고 여기다가 고추를. 저 고추 안 먹어요. 다 드세요. 매늘은 먹어도 고추는 안 먹습니다. 정말 야무집니다, 여러분들. 이야, 안에 밥이 안 보이죠? 맛있지? 네. 인정이지. 이번 조금 밥이 큽니다. 코트야. 이거 큰 건 귀한데 IPX1023030 저장할게요. 감사합니다. 코트야. 사람이 싫다. 왜요? 맛있게 먹고 있구만요. 이거 참어? 이거 못 참지. 만나게 드십시오, 형님. 불러야 고마워. 코트야. 문에 밥 말아 먹어도 맛있는데 원래 그렇게 탄생한 거기도 하고 키읔키읔. 쫄깃쫄깃해. 드세요. 예? 응. 어, 나중에 좀 먹을게요. 많이 먹었어요, 그날. 옆에다 살짝만 넣고 네 앞으로 놔줄게. 예. 뭘 다 처음 먹어놓고야 지금 다 여섯 점이 있는데 이씨. 방금 같은 쌈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양인데 쉬운 줄 아나 어디. 밥이거든요. 아, 멍게랑 이런 것들 좀 있네. 좋습니다. 여기를 싹 보여요.
크, 국물 조금만 더 좋습니다. 여기다가 밥을 확 눌러줘요. 밥을 눌러서 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 싫어. 퍼킹 하이라이트. 약간 얘가 좀 적이 됐네. 굳어버렸네. 어 괜찮아. 그 물 좀 적시면 저 돼. 금방 풀어져. 이거 면이에요. 코트야. 아재요 뭘 좀 마시네.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아 물에는 진짜 개사기야. 포항에서 직접 먹어보고 싶어요. 물에 얼마나 맛있는지. 포항에서 먹는 물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초도 물에 맛있죠. 근데 진짜 오리지널은 어딜까요? 포항인 것 같은데. 이 마산에 아구찜 있듯이. 면이 좀 좀처럼 안 풀릴 것 같다. 조금 이렇게 넣어서 쑤셔가지고 살살살살 풀어주면은 안 끊어지고 맛있는 물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회에다가 이제 이 저 소면. 예. 아 풀어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좋아지고 있어요. 아 살렸어요. 아 살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거 살렸거든요. 솔직히 못 살릴 줄 알았거든요. 거의 솔직히 뭐 요리 이제 저 요식업계 저 이국종 교수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럼요. 예. 먹는 데 당신은 뭔가요? 저는 그냥 그저 처먹기만 할 뿐. 예. 당신은 예. 이 요식업계 뭐랄까? 당신은 그거예요. 낭만 어부예요. 낭만 어부요? 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겪고 있는 날에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야, 이 개새끼 봐라. 싸가지 없는 시벌년. 개 같은 년 일로 와.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봐라 이거. 어 진짜 시벌년이다. 너 방금 콕 하면서 침 튀겼거든? 그래. 오히려 코트야. 응. 너무 작 지급되네. 침이 아니라. 개추드릴게요. 형 침이 아니라 콧물이에요. 와 진짜 정말? 오히려 좋아. 정말? 오히려 좋아. 아니 오히려 좋진 않은데? 아니 씨발 콧물 좀 심했잖아 씨발라마. 아 뭐야 내 면에 콧물 들어갔으면 어쩌려 그래. 음식으로 안 들어. 밑으로 약간 밑으로 들어갔어. 밑으로. 아니 내 손목 좀 튀었단 말이야. 정말요? 응. 그거 귀한데. 오히려 좋아요. 매니저의 콧물 귀하다. 콧귀야 콧물로 녹진하게 이거 귀한데. 자 여기 지금 젓가락 사이에 껴있는 게 이게 바로 그 해삼이란 개새끼입니다. 해삼 새끼 개새끼죠. 예. 그런 소리가 나요. 아, 오 fucking shit. 존나게 차갑다. 조금씩 먹고 있어요.
아, 멍게도 너무 맛있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차갑다. 맞지? 이제 입안이 그냥 히말라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웬만한 아우 맛있네. 이 안에 이거 회를 이 회가 진짜 황제 물회긴 황제 물회네. 건더기가 많네. 근데 젓가락을 빨진 않으니까 그렇게 막 비위생적이진 않아요. 네. 뒤적뒤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라워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에 라워 했을 때 조금 재미없게 했어요. 제가 그날 좀 어제 좀 피곤해서 갖고 괜시리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풀영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뭘 어떤 게임을 해도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그런 저 믿음이 생기게끔 저 오늘부터는 뭘 하더라도 오디오 꽉꽉 채우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경매 할 거예요. 먹방 다 끝나고. 아우 맛있다. 전복은 가져간데 없잖아요. 아이 하나 줄게. 이거 정말 맛있는 거다. 나 있어. 너 이거 귀한 거다. 이거 회다 회. 안에 보면은 이거 회들이 많이 있어. 이런 것도 딱 먼저 건져가. 그 다음에 면 살짝 집어가지고 코트야 이 새끼들이랑 같이 먹는 거. 형님 오늘 바이크 타시면 오후 11시 방송 휴방인가요? 아니죠. 제가 할 건 하고 뭔가 다른 것들 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 싸가지 진짜 없네. 시큼하네. 계속 들어가지. 네. 이게 뭐 배가 부르거나 그러진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맛있는데 계속 먹게 됩니다. 맞아. 물에는 진짜 한식의 어떤 다양함을 한층 끌어올린 음식이라고 생각해야지. 누가 만들었을까? 맞죠? 아까 저 흐른 거 신경 쓰이네요. 저거 괜찮아. 크게 흐른 것도 아닌데 뭐. 나는 언젠가 여기서 갑자기 대참사가 날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소면 관리를 조금만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막한 소면이 이렇게 뭉쳐지지도 않고 약간 불었잖아 지금. 미리 해놓은 거야 이거는. 아, 멍게가 생각보다 맛있네. 앞으로는 이제 물에 황제물에 식힌 다음에 멍게나 이런 것들 해산물들 좀 더 추가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때려 넣어갖고 먹어야겠다. 개 맛있네. 요 멍게 하나 먹어봐라. 예. 요 멍게가 진짜 맛있다. 아까 그냥 준 그냥 멍게였거든. 근데 그거 갖다 여기다 담궈놓으니까 멍게가 미쳐버렸다. 물회를 품더니 영 싸가지가 없어졌다. 뭐 진짜 맛있지. 맛이 존나 맛있지. 싸가지 없다. 어. 이 멍게의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죠? 불쌍해. 무슨 맛으로 먹나?
굴, 멍게 이런 거 못 먹는 사람 정말 불쌍해요. 또 해산물 중에는 또 멍게가 참 맛있죠. 멍게, 해산.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있는 사람들은 난 개인적으로 뭐 알러지, 각각류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은 좀 약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누구는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누구는 있어도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우 맛있다. 자꾸 젓가락 가게 가네요. 개의 새끼 때문에. 아주 싸가지고 새끼네. 안에 있는 새끼도 조금만 건져갖고 마지막 접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사바 세계로 좀 보내줘야겠네요. 예예. 이 씨바 새끼를 말이죠. 건더기를 좀 야무지게 먹읍시다. 당신도 건더기 좋아하죠? 예. 어차피 건더기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존나게 맛있네요. 이게 뭐 가끔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저는. 자 드세요. 왜요? 아니 저는 제가 또 이런 건더기 좀 찾는 또 전문가거든요. 아주 풀 먹을 거예요. 양배추가 참 맛있네요. 에이 족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양배추 먹을래요? 이거 먹을래요? 이거 먹어야죠. 이거랑 양배추랑 같이 먹을래요? 아이 족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삭아삭거리잖아요. 응. 예. 맛있어요 이거. 아주 싸가지가 없다. 그 드세요 드세요. 멍게 왕건이 나왔네. 아 이 멍게 개새끼 봐라. 진짜 입맛. 오 드세요 드세요. 전복 앞대가리다. 와 전복 입술이다. 드세요 드세요. 진짜 뭐 내가 네, 먹어도 됩니까? 드세요 드세요. 네. 저 이거 먹어요 이거. 아 싸가지 없네. 요사에 또 들어있네 이런 거. 아, 나 근데 채로 한번 걸고 싶다. 건더기만. 어 건더기만. 아 요게 진짜 요게 개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물에는 그 살얼음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사실 진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휘저을 때 뭐 물에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고 간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뭐든지 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젓가락을 안 빠는데 왜 자꾸 침을 섞는다 그래. 내가 여기다 뭐 침 혀를 담궜나요? 그 연병을 하시네 저었다고. 아 잘 먹었다. 아 네? 당신을 위한 마지막 멍게가 여기 있습니다. 아 멍게요? 네. 멍게를 드시죠. 이거 뭐 잠거든요. 네. 네. 존나 맛있어요. 아니 멍게가 이렇게 물에랑 완전 궁합이 찰떡이네. 이거 자체도 근데 그 초장 베이스잖아 맞지? 그쵸. 초장이랑 물이랑 뭐 식초 이런 거 섞은 거 아닙니까?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네, 라스트 이제 아예 없어요 이제 끝 끝. 아 감질나네. 아이 존나 맛있네. 씨발 그만 먹어야겠다. 오케이 끝. 그렇죠. 이러고 이제 금식하시다가 그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삼겹살 데이라서 예. 오늘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정규 방송 끝나고 아침 방송까지 이어나가면서 바이크 라이딩으로 삼겹살 맛있는 맛집 찾아가지고 예 그리고 또 힐링 방송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전 지금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아우 잘 먹었다.
정말 맛 좋네. 아이스크림 있나요? 있죠. 조똥자 빼고 말해주세요. 조똥자 제가 먹었습니다. 예, 조똥자 싫어요. 엔초 바나나 있고요. 엔초 바나나? 예. 어? 그거 귀한데? 먹어볼래? 이게 바로 엔바. 예. 엔초 바나나? 비싸. 바나나 아이스크림 있어? 이 아이스크림 업계에도 진짜 캔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어그로 존나 끄네. 엔초 바네이나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렸고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오케이, 딱 좋아요. 아, 아이스크림 못 참지. 야무지다, 야무져. 에? 정말 맛있겠네요. 어, 진짜 바나나 냄새 나네. 어, 맛있는데요? 미스터 어메 스킨이에요? 코트야, 뚱땡이. 감사합니다. 아, 난 민트 초코는 선 넘은 거라고 봐. 근들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부먹이고, 이제 진짜로 선 넘는 거는 민초야. 인정. 오늘따라 약간 손석구 닮았다고요? 그러게요, 자꾸 저한테 구시구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뭔 말인가 했던데, 그 손석구님이 이제 극중 역할이 이제 구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손 턱구요. 여러분들 마음 감사합니다. 나는 엔초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의미로 싸가지예요. 이거는 안에 왜 초콜릿이 들어있어?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에 충실해야지. 이거 완전 초콜릿이야, 초콜릿.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 없고 안에 초콜릿이 있잖아. 이거 개해바 같아 난 진짜. 안에 차라리 초코퍼지 같은 약간 그런 초코크림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그런 걸 넣어줘야지. 이게 좀 씹었을 때 뭔가 나는 이물감 느껴지고 난 별로 같아. 이게 진짜 별로야, 엔초. 존나 싫네. 이거 먹는 사람 메가톤 먹겠다. 이미 늦었잖아요. 아니요, 이제 컨텐츠 증명 할 거예요. 오늘 좀 소통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할 시간은 많으니까요. 코트야. 요즘 아이스크림 사이즈가 너무 작아. 헤이 구글. 아침 8시 날씨가 어때? 기상 예보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8시 인천의 예상 기온은 1도이며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괜찮네. 9시, 이제 8시, 9시, 10시부터 확 올라가니까 온도가.
아 근데 못 먹겠다. 너무 달고 이거 족같이 만들었네. 나같이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아이스크림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귀한 줄 아는데요. 안 먹어 씨발 새끼야. 쓰레기통에 직행했어요. 네. 아니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엔초란 아이스크림 진짜 별로네. 초코 아이스크림의 근본은 쌍쌍바 혹은 초코퍼지 혹은 빠삐코 정도? 돼지바도 이상해. 나는 혼종이야 혼종. 크런키 박힌 건 좋긴 한데 별로. 달아도 맛있게 단 그런 코코아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전 좋더라고요. 쌍쌍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듯. 아자랄들은 알 거예요. 예? 코트야. 웅탕한 입술과 야수 같은 녀석. 싼 배한테 싹 갈기고 그 다음에 바로